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뛰어난 국가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종대왕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윤 대통령하고 세종대왕 간이 재미있는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어쩌다가 국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태종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갖고 뭐 당연히 그 세자는 양녕대군이었는데 뭐 왕위에 대한 전혀 욕심이 없이 열심히 세종대왕은 책만 읽었습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고 나서 어쩌다 그냥 왕이 됐죠. 검사로서 평생 수사만 하던 윤 대통령도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권좌에 올랐을 때 두 사람 다 반쪽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태종이 옥세는 아들 세종한테 줬지만 병권, 군사에 대한 권한과 인사권을 가지고 상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철저하게 세종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분이 왕이지만 태종이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자기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쪽의 권력밖에 세종도 못 가졌죠. 윤 대통령도 행정부는 장악하고 국가 지도자가 됐지만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지난 검수왕박 법률안이 어떤 통과할 때 거칠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야당에서 보듯이 어느 면에서 세종하고 똑같이 반쪽의 지도자이죠. 근데 세종대왕은 자기한테 주어진 이 불리한 여건, 반쪽의 지도자라는 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활용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첫째, 세종대왕은 상왕 태종과의 소모적인 충돌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태종이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반쪽의 권력을 잘 활용하고 법치로서 국가기강을 확립했습니다. 조선초 역사를 보면 중앙무대에서는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살벌했지만 지방수령들은 태평성대를 노렸다고 합니다. 중앙무대에서 권력투쟁하느라고 태종이 지방수령들까지 관리감독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전국 방방곡곡에 지방 수령 사또들이 권장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자기 관하의 백성들을 지방 수령들이 부정부패하든지 직무를 게을리해서 궁긴대는 사실이 왕한테 알려지면 가치없이 권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권장 맞은 수령들이 야 이거 뭐 지방 수령 관리 못 하먹겠다고 투덜투덜 댔다고 합니다. 근데 세종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관리가 편하면 백성이 괴롭고 관리가 고달파지만 백성이 편하다. 쉽게 말하면 세종이 생각한 법치와 국가기강의 확립은 위민, 즉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간 경험했듯이 이 법치의 이 사상이 잘못되면 위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법치가 되기 쉽죠. 두 번째, 이제 이 지방 수령들만 권장받고 난리난 게 아니고 이 세종 발해 옆에 있는 중앙의 대신들도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조시대 경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사대부하고 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 학문을 논하는 건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사대부가 왕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경연이라는 게. 근데 세종 때는 이게 완전히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조의 왕 중에서 중국어로 할 줄 아는 유일한 왕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의 대신들은 중국의 사신이 한성에 왔다 가면 그 다음 경연에서 그냥 왕한테 와장창장 깨지고 꾸지람 만들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중국에서 온 사신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그 중국어로 직접 하시니까 입수한 세종대왕이 대신 보고 너 알아? 자네 아나? 아나? 물어보고 그러면 이 대신들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제일 많이 깨진 그 대신이 그 김종서 장군이라고 합니다. 김종서 장군은 원래 그 무인 아닙니까? 무인이니까 뭐 약간 지식이 가방끈이 짧았는지 세종대왕한테 하도 경연돼서 깨지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왕 옆에서 하는 내직은 아니고 나 외직, 외직 되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한경도 외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우리 국경을 두만강제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황의정성.
최고의 청백리거든. 맹사성 또 황희정승에 버금가는 청백리 아닙니까? 뭐 우리 다 칭송하는 조선 최대의 어떤 뛰어난 명제상인데 역사책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뭐 황희정승이나 이런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청백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종은요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에 대해서 성역 없는 준법 감시 체제를 이렇게 마련하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법을 잘 지키는지 통제했습니다. 황희정승이 이제 밤에 이렇게 퇴근했고 집에서 글을 읽는데 세종대왕은 밤에 평복하고 야행하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황희정승 집에 안마당까지 들어가서 다 황희정승이 책 읽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황희정승 그렇게 참 밤에 열심히 책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고 나라의 앞날이 밝구나 그러면서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사성 때가 보면 비세는 초가상간에 사는 걸로 유명한데 또 이 세종대왕의 맹사성 대감집도 밤에 풍복으로 야행하셔갖고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갖다가 손수 왕의 어명으로 고쳐뒀다고 합니다. 거기서 고쳐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어전에 회의에서 만천하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모였는 데서 아 내가 어저께 맹사성 그 정승의 집에 가니까 이 살인문이 그 부서져갖고 고쳐줬다고 아주 그 칭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하고 여쭤보는 게 그럼 맹사성 대감이 집에 퇴근해갖고 자기 부인 앞에서 입이 이렇게 째져갖고 야 내가 오늘 세종대왕한테 칭찬받았다고 좋아할게요? 아닙니다. 역사에 들리는 이야기하면 이 살인문을 발길로 빵 찼다고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돈 모아서 기아집을 이사하게 걸렀다. 평생 이 초가상관에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아무리 총애하는 부하에도 감시하기 때문에 이 청백리로 저는 황희정승과 맹사성 정승이 청백리로 맹길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어떤 끊임없는 준법 감시 체제에서 그 세종의 이 같은 준법 감시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권력을 잡더라도 특히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들 뭐 청와대 국회 이런 사람들일수록 철저하게 준법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개혁에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세요. 개혁이라는 게 상대방의 기득권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것도 일종의 개혁입니다. 그죠? 중국의 문자와 다른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맹길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만리가 이제 반대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종 실력을 보면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열받아갖고 세종대왕은 별로 화를 잘 내지 않는 그 임금인데 최만리 네가 조선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왜 우리가 우리 문자를 맹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최만리가 상소한 이유가 뭐냐면 상국으로 모시는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맹긴다는 거는 상국인 중국 천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런 명분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열받을 만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세종실록을 보면 평소에 어진 왕이 이렇게 대노 크게 화를 내는데도 최만리가 굽히지 않고 또 상소 다시 했다고 합니다. 이 최만리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 그냥 귀양 보내든지 옥에 가두든지 파직시켜버릴 텐데 세종대왕 그러지 않고 최만리야 이 한글을 맹기는 거는 백성을 위해서 맹기는 거다. 한자 너희같이 많이 배운 선비들이 잘 읽었지만 백성들은 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우리 글을 맹기렸다고 설득을 했고 결국 최만리도 끝에 가서 꼬리를 슬슬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할 때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을 갖다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이고 선과 악의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세종대왕의 역사적 교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종이 상왕으로 4년 동안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집권 4년은 태종이 상왕, 세종이 그 아래에 있는 반쪽 왕이었는데 태종에 있는 기간 동안 전혀 세종은 개혁의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태종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맹기려 그러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개혁을 한다. 내가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고 이런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거라 그러면 자기는 정의고 옳은 것이고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적폐로 몰아붙이면 개혁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외국의 개혁사회를 보면 개혁은 일종의
파워게임입니다. 자기가 개혁의 깃발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개혁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고 개혁을 추진한 강력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개혁의 칼을 빼고 휘둘러당하는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처럼 실패하고 싶죠. 개혁의 뜻은 좋았죠. 조광조의 개혁이. 그런데 훈구 보수 세력이 어떤 카운터 때 반격에 그냥 개혁이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도 권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태종이 상하원에 있을 때 개혁의 칼은 빼지 않았지만 개혁의 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수한 인재, 정인주, 신숙조, 성산모 같은 우수한 인재를 집현전에 끌어모아가지고 앞으로 상왕 태종이 없을 때 개혁을 주도한 세력을 양성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정파를 초월해서 협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 야당한테 이제 부탁, 개혁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전례를 볼 때 야당이 다수당이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까지 중요한 국가개혁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세종은 왕에 오른 지 4년 동안 반쪽의 국가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2년 동안만 반쪽 지도자고 2024년 봄에 있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완전한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꼭 읽어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역사는 과거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